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찬송합니다. 14장 찬송 후에 이병휘 형제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높이어서 찬양.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서 저희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른 교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목을 항상 보호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각각 아시아 지역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영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른 마음으로 듣고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거리 사역에 나가 계시는 김지영 형제님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 원거리 사역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문서로 사역으로 통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세상적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이 영생 소원
자,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대로의 바이블 리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콜링 받은 사람이 나오고 지역별로 모임이 형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아시아 사역 시작한 다음에 그 교리적 설교 쪽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교리가 부재해가지고 우선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은 채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주로 제가 교리적 설교를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면 안 돼요. 그거 가지면 안 되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 유튜브에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균형 잡힌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니 크리스찬 캐릭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면 스트롱한 브리칭을 가지고 변화를 받고 도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 안 받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매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크리스찬다운 생활을 해야지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 지식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 크리스찬 라이프를 간증이 별로 안 좋아요. 세상에 나서 여러분 간증이 안 좋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구원받고 교리로도 여러분 완전히 서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 들으세요. 이걸로 일요일날 그냥 한 시간 지금 예배 보는 걸로 끝내지 말고 주중에 꼭 지금 올려놓은 게 몇천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책들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책을 오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전파돼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은 우리 지금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거 한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담 없이 우리가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원거리 사역에 연락해 주셔가지고 그걸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돕고 하나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자, 우리 그러면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할 말씀은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원론 오늘 제목은 어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어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지금 벌써 2000년 동안 우리가 신약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복음을 모르고 혼동 속에 있고, 신학자들이니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나왔겠죠.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왜 정확한 구원론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만인 줄 알아요. 성경에 복음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온 거예요. 복음을 몰라. 여러 가지 복음이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인간은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하고 그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성경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믿음만을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는 또 행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그냥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예, 정확한 그 복음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가르쳐주는데도 안 받아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그냥 하나라고 딱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래놨다가 또 그 믿음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와요.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 그다음 은사주의자들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 은혜 복음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지. 그다음에 믿는 방법도 모르지. 이 누룩들, 이단들, 교리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수많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1장 6절.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자 잠깐 기도하죠. 위대하시고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님의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종교 행위를 하고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구원을 받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행위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했어요.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은혜 복음 교회 시대에는 그 은혜 복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걸 떠나서 다른 것을 오류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구원도 못 받은 채 이제 하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뭐 나중에 오류가 들어오도 어떻게 되든 지옥은 안 가니까 좀 낫겠죠. 인생은 망가져도.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류를 가지고 가르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근데 변개시켜버려요.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행위구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성경은 행위구원이 더 많아요. 사도바울 서신 은혜복음, 사도바울이 계시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모르게 되면 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면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거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성경에는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이거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대환란 때는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알아요?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간단해. 교회 시대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돼. 서로 천사가 복음을 준다 해도 믿으면 안 돼. 그건 저주받는 믿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천사가 주도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은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은혜 복음이 필요하고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복음이 필요한 거야.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고 딴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딴 복음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읽질 않는 거야. 그냥 쭉 지나가 버린 거야. 성경이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 그냥 스킵해야 돼? 성경은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 수학도 모르고 뭐 성경 뭐 그냥. 이건 수학보다 더 정확한 책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수학 시험 볼 때 수학 공식을 모르면 그 다음에 풀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것들. 기본 공식이 있어. 예?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면 그 다음에는 더 헷갈리는 거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은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것들을 성경에 교리적으로 딱 체계를 잡아놨는데 그거를 공부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 갈라디아서 1장 8절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그냥 천사가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고 지나가지? 천사가 주는 복음이 있다니까. 그것만 캐치했어도 아 시대별로 나눠야 되는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은혜 복음이구나. 대할란 때는 영원한 복음이거나 왕국 복음이야. 이렇게 답이 나오지. 그게 신학자들의 문제. 2000년 동안 목사들의 문제였다고요. 성경을 그냥 우습게 보는 거야. 비유적으로 보고 은유적으로 보고.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모르면 그냥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고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리에프린 거예요. 지네들이 돌다가는 건 생각 안 해. 공부를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성경이 잘못됐대. 헬라어를 봐야 된다. 히브리어를 봐야 된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하나님은 최종권에 킹제임 성경을 주셨어요. 그 외의 걸로 가다가 진리를 다 못 찾아요. 성경을 그동안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도 어느 정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정확하게 못 가르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어려운 구절들이 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엔 답을 못 찾았어. 닥터 락크만 한 분만이 끝까지 영어 킹제임 성경가지고 답을 찾아냈다고. 알아요? 영어 킹제임 성경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단어들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빚을 안 줘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필드도 유명하고 크랜스 라킨스도 유명하지만 그 사람들의 리밋이 있었던 거예요. 왜?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오면 헬라어 찾고 히브리어 찾고 그래서 답은 못 낸 거예요. 그것을 닥터 락크만이 영어 킹제임 성경 가지고 답을 다 낸 거예요. 거의 다 닥터 락크만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의 혼동됐던 그런 교리들을 다 정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구절을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죠. 직접 은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 복음을 말한 것이고 성경에는 이 복음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나. 우선 갈라디아 3장 여기 8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8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대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속을 얘기하고 그 구속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가 그게 굿뉴스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민족이. 여러분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을 받죠. 거기에서 주이시들이 나오고 그 주이시들이 성경을 주고 주이시들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그 다음엔 행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교회 시대의 믿음을 비교를 해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또 행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17절부터 보면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황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걸 가지고 지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가리키면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우리를 잘못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식하겠어요? 보라고요. 누가 무식한가? 21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뇨.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지금 두 가지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별을 봐라. 그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의롭게 된 거랑 의로 여겨진 거랑 같아요? 단어가? 의롭게 여겨진 건 justify 됐다는 건 justify. 법적으로 완전히 여러분은 무죄. 의롭게 된 거예요. 그거랑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랑 같냐고요. 여기는 두 스텝이에요. 첫 번째 그렇게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래요. 의로 여겨진 거랑 의롭게 된 거랑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랬다가 그 다음 주는 야고보서 보고 또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혼동시켜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20년, 30년, 40년 동안 지옥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야고보서 풀 줄 몰라 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 쉬운 거를 가리키지 못해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교 그다음에 신학자, 목사들 수십 년 동안 성경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 쉬운 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요? 이 은혜 복음이 얼마나 쉬운 건데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지옥 보내는가? 다 이런 구절에 다 넘어가는 거야. 복음을 몰라요. 무슨 복음인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뭐예요 지금? 지금 이것은 모세 때 얘기하는 건 모세 때 약속된 땅에 그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정탐꾼이라고 그러지 정탐꾼.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면 그 약속된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께 되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라는 거야. 알아요? 민수기 13장 보세요. 민수기 13장. 그러니까 굿뉴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시대만 있는 게 아니야. 굿뉴스는 다 있는 거야. 아브라함 때도 있고 지금 모세 때에도 나오고 노아 때는 뭐가 굿뉴스겠어요. 노아 보고 방주를 쳐라. 그래야지 같이 죄인들, 악인들과 멸망하지 않는다. 방주를 쳐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게 굿뉴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복음 그러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교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체계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하나님 경륜 아는 사람들만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버린 거예요. 알아요? 그 공식을 모르니까. 여러분 수학 어려운 거 기본 공식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그 공식을 모르고 어떻게 수학을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응용을 해야지 그 공식을 알아야지 응용이 되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륜 정확한 교리를 모르고 어떻게 이 성경을 풀어? 풀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루는 잡탄. 하루는 믿음으로 고민해.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뭐 믿음과 뭐가 있어야 돼.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강대상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을 수를 따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짓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뺑글뺑글 돌다가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모세 때의 복음이에요. 약속된 땅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다시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예요. 결국엔 그 복음의 거절의 대가로 40년을 광야 사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하세요. 그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구약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왕국을 설립하신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그 왕국을 보좌를 잊어버려요. 코니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보좌를 이어나갈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탄생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서 그 다윗의 그 보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을 구별 못해가지고 또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헤롯 왕이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디서 나냐 이게. 그게 6절이에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록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9절에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왕권을 얘기하는 건 황금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왕이 온다는 거,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누구나가 다 알았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온대. 6절에 얘는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이 나와서 그 왕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그게 유대인들이 천국을 받는 왕국을 받는 조건이야. 그래서 회개의 침례라 그런 거예요.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한 잡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왕국 복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전하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고. 주로. 알아요? 은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왕국 복음이야. 은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에게 대한 복음이야. 다른 거 이해해요? 많은 사람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가지고 지금 전하다 보면 행위공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왜? 왕국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마귀한테 또 속았지. 성경을 몰라가지고. 24절에 보면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나. 왕국 복음하고 같이 가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 왜냐하면 왕국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왔어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시아가.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5절부터 나오죠. 아, 5장부터. 거기에 보면 그 왕국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 보내는 거예요. 행위권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 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천국은 즉 물리적인 킹덤을 왕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와가지고 그 왕국을 도래하려고 그랬어요. 왕국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침례 요한 죽이고 그 다음에 주님까지 싹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연기가 된 사이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린 거야. 그게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대할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안 가리키고 그다음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조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거라도 착실히 가리키면 내가 그래도 상이라도 주지. 왜? 교회 시대 가리키면 그래도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 자들은 헷갈리니까 결국에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뭐 전적 타락이란 거 가져와요. 인간은 믿을 수 없다.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 이제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거꾸로 돌아가 걔네들은. 그게 지금 수많은 한국 장로교회들 갈변에서 나온 거. 그러니 말로는 언약, 예? 무슨 교회니 뭐 그런 식으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언약은 결국엔 물 건너간 거야. 제대로 은혜 복음조차도 못 가르치는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게 한국교회들. 장로교 목사들 여러분 보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교 때는 거창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막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구원 받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 장로교 체제가 갈빈주의 체제가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가르쳐. 아니 인간이 믿을 수 없다면 자기 자유 의지로 믿을 수 없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가 그 예정론 교리가 지옥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웨슬리가. 근데 사람들은 장로교회 뭐 한국은 그게 장자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장려교회인지 뭐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미국의 장로교회 보면 내가 눈 뜨고 어? 찾아볼래 찾아보기가 힘들구만. 미국의 장로교회가 얼마나 돼요? 다 침례 교회지 거의 다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100년 동안 속인 거야 장로교회들. 제대로 은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말로는 그냥 타락, 예수님의 속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해놨다가 그거 뭐야? 말로 그렇게 해놓으면 뭐해?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네. 자기의 의지로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저주지. 지금 정탐꾼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와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 거기 들어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다 메뚜기처럼 죽어. 지금 예수님이 다 구속해주고 설교는 잘해. 나중에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뭐야 저주지. 저주의 복음을 전해요 지금. 장로교에서 칼빈 주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대요. 알아요? 이거랑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전하는 은혜 복음이랑 같아요? 틀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해요. 그럼 틀린데 어떻게 같아? 즉 복음이 틀리는 거예요. 은혜 복음하고 왕국 복음하고. 9장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도 들어가죠. 여러분은 제 설교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냥 저건 내가 아는 거야. 다 그럴 거라고. 그렇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거의 다가 이 쉬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복음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24년을. 그런데도 몰라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 다음에 10장에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세요. 1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표적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서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며.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면 나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해? 아니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거 이게 같지 않다는 건 모르나? 근데 왜 똑같아? 왜 마태복음 가리키면서 지옥 보내고 있어? 왜? 아니 이거 성경을 읽으면 몰라. 내가 지금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며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든 병자들을 깨끗해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지금 이거 가지고 은사주의가 지금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이거 하잖아 지금. 병든 자들 고치고. 이게 지금 은혜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건 왕국 복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랬다고요. 알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새 세대가 오는 거예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그 제자들한테 천년 왕국 때 너희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국의 모습이 이스라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재림 때 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천년 통치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은혜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 시대에 지금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지. 독사 구멍에 여러분 손 집어넣어봐. 근데 같아요? 복음이 같아? 예? 하나님 말씀이 같아요? 모든 시대에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신학자들, 그 목사들이 처음에 잘못 가르친 게 계속 와가지고 2000년을 딱 채워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온 소수의 사람들 외 수많은 교회들은 그 오류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누룩을 퍼뜨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바이빌리버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 교회에 나가지만 바이빌리버가 몇 명이나 돼요. 진짜 누룩 없이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죠. 메시아를 죽여요. 왕으로 왔는데 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이 거절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려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봐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즉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아. 이게 대환란 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21절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알아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24장은 대환란에 관한 것이에요. 마지막. 근데 이거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목사들이. 아니 지금이 대환란이? 대환란이라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 안식일교회, 송계문이, 그 다음에 뭐 신천지, 뭐 기존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지금인 것처럼 가리키는 이런 모든 자들이 지금이 대환란인 것처럼 가리키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절을 가르쳐야 돼요. 13절이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대환란의 복음이 그게.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왕국 복음이라고요. 무식한 목사들이 이거 은혜 복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이 다 전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오려면 멀었다. 이렇게 또 무식하게 가르친다고. 여기에 지금 은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대환란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뿌리니 그랬죠. 그 대환란이에요. 그 대환란 때 그 교리가 결국에는 다시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우리 그 공부했죠. 14장 1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더라.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표가 나오는가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변경된 성경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앞에다가 뭘 첨가했냐면 어린 양의 이름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 받기 전에 예수의 이름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게 만들었어요. 변경된 성경은. 자, 지금 이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때는 이방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 사람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구속주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배해야 돼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14장에 보면 이 왕국 복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12절,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이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것이에요. 그게 대환란 때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요. 구절에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다 나온 것이요. 영원한 복음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왕국 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러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 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다 가르치면 결국에는 행위공 가르쳐서 다 지옥 보내는 것이. 그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이라고요. 사탄의 종이니까 지옥 보내지. 아니 자기가 구원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왜 강대상에 서가지고 수만 사람들 구원받으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음, 그 다음에 모세 때 약속된 땅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왕국 복음,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이것을 공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시간상 제가 빨리 나가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의롭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살았어요. 자, 그래서 3장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행해가지고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 때는 그것을 하나의 범법자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그걸로 지킴으로써 의인과 죄인을 가르시고 일시적인 그런 율례를 통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죄를 제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11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지 살아요. 결국에는 지금 십자가 사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고 가지 못하고 그 지하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 뒤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뒤에 그 지하에 가셔가지고 포로된 자들을 잡아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또 사람들도 기회가 있구나 그러고 그럼 곤란해요.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죄산 받았기 때문에 그 지하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데리고 올라가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또 그거 하고 있다고 마음 푹 놓고 내가 가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은 죽으면 바로 지옥행이야. 낙원 지하에 낙원에 가는 게 아니야. 십자가 사건에 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들만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지하 세계.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그것이 에베소 4장이에요.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이 사람들이라고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자,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 구속사역을 딱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약 성도들 해결해 주시고 신약 성도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복음들을 하나의 경륜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하루는 믿음만은 구원받다. 하루는 그 믿음에다가 행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돼서 교회가 그게 2000년 동안에 배교된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바이블 빌리버들 아니면 정확하게 이 복음을 다른 복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분별하지 못한 대가가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목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24년 동안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 오히려 우리 보고 잘못됐다 그래. 은혜 복음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됐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보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있어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모든 게 10장 안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준 거야. 제거는 안 된 거야. 그냥 죄사함 해준 거야. 일시적으로. 구약 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 외에 한 번 예수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변개된 성경은 예수님이 나왔을 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개혁성경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 킹제임스 성경은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알아요? 거기서부터 구원파들이 다 망하는 거. 박옥수가 맨날 그거 가지고 무슨 안수 뭐 이렇게 죄를 지구가 죄를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왜? 구약 때는 제거가 안 됐어. 일시적으로 제사해 준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서 죄를 제거할 수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 피가 아니면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피를 믿었으니까 죄가 제거되는 거죠. 12조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자, 아까는 구약 시대죠.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예요. 26절부터는 아니에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알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우수한 거야. 알아요? 어떻게 챕터 한 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 시대를 얘기를 하셨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봐요. 왜?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 탄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건 인간이 썼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만이 저자예요. 인간은 그냥 도구로 사용한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환란 때 다시 구약 체계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견뎌야 돼. 그래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 안에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교회 시대처럼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특히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37절부터 오세요.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여기까지 좋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야. 대환란 때는 지옥 가는 거야. 알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결국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면 대할란때는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요한이서 보세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다 보고 요한이서에 보면 그런 야고보서니 요한이서 이런 데서 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교리적으로는 대할란에 대한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수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교회 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대할란 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왜 형제의 사랑이 엄청나게 여기 세게 나온 자야 요한이 있어? 이때는 형제를 팔아먹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팔아먹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가 굶어 죽는데 저 그래서 표를 안 받으니까 사거나 팔 수 없어요.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야고보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왜 그렇게 돼요? 대할란이니까. 대할란엔 부자가 되려면 저 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악인이야. 야고보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대할란 때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설교해봐요. 당신들 부자들 다 악인이야. 지옥 가. 그 말이 돼? 교회 시대에? 홈레스들 다 천당 가. 홈레스들 지금 사람 죽이고 난리 치는데 악한 짓 얼마나 많이 해.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나? 그러나 대할란 때는 안 그래요. 대할란 때는 저크리스도 표를 받으면 정부에서 먹여줘. 지금도 그런 체제로 가죠? 이게 다 대할란의 저크리스도 왕국을 만드는 요것들이 리버럴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그렇죠?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네가 아느니라. 17절 봐요.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알아요? 형제 사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4장에. 사랑한 자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았는지 시험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왜 이게 나왔겠어요? 대할란 때 그 우상에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말을 하게 하고 거기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할란 때는 순교자가 나오는데 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겠죠. 당연히 적그리스도 형상과 이런 데 경배할 거라고요. 16절에도 보세요.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잘 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대할란테.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저주받기로 정해진 거야. 그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대할란테 교리. 자, 이런 것들을 결국에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교회 시대 순수한 은혜복음, 행함 없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이런 어려운, 자기네들은 어렵지. 여러분들은 수학 공식을 하니까 쉬운 거야. 하나의 경륜을 알면 이거 성경이 이거처럼 쉬운 게 없어. 그런데 공식을 모르는 거야. 하나의 경륜을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 거야? 절대 못 풀어요. 닫혀진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는 하나의 경륜 모르고서는 이 성경은 신비의 책이 돼버린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강대상에서 수많은 이단 교리 행위구원 가르쳐서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저주받는 복음이야. 저주받는 복음. 오늘 이 설교 듣는 분들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가르치면 지옥 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라고요. 여러분 행함으로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헌금 내고 출석하고 새벽기도 가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겠지 하는 분들은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믿음만으로 받고 그 뒤에 주님께 경배할 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출석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양, 출석, 헌금, 새벽기도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인 걸 회개하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이 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요. 그 거짓 목사들 잘못 가르치는 신학자들 쫓아서 한번 가보라고요. 어디 가나. 그땐 내가 책임 없어요. 24년을 경고했어요.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 다 함께 나서 찬송 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8장 찬송합니다.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널 부르시니
은혜가 풍성하시잖아요, 아버지.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성경에 주님의 모든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냈습니다. 이 쉬운 은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믿음만 얻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에는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모르고 그 복음을 다른 점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것들 다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